그리스 비극이 옛날 것이 아니고 현재에 살아있다. 그러면서 처음 얘기한 것이 그 추리소설입니다. 최초의 추리소설 비슷한 것이 말하자면 그 오이디푸스 왕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고전이다 하는 선입견을 버리고 내가 재미있는 추리소설을 읽는다 이런 기분을 읽어봐라. 그러면 아주 재미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테카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그 디오니소스 축제 때 생긴 것이다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전몰 장병 등을 갖다가 추모하기 위해서 첫째 날은 그 아들들이 투구를 수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행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틀째 이제 희극을 갖다가 다섯 편을 상연을 하고 그 다음에 사흘째 나흔째 다섯째는 각각 세 사람의 그 비극 작가에게 비극 세 편을 갖다가 말하자면 쓰게 해가지고 상연을 하고 그 다음에 세트루스 극이라고 하는 희극 비슷한 걸 하나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축제가 닷새 동안이에요. 그러면 그때 세 사람의 비극 작가를 어떻게 해서 선정했느냐 이건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나의 수극이에요. 다만 아티카를 갖다가 형성하는 10개 부족 가운데에서 심판을 내는데 아르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투표를 받은 후에 결국 개표로 할 적엔 반만 한다는 거죠. 반만. 그래서 거기서 1위를 갖다가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우승자고 1, 2, 3등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이때부터 생긴 거라고 보면 들 거예요. 왜 그러면 개표를 반만 하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좀 냉소적인 그런 해석이 저로서는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31편에 현존 남아있는 그 텍스트들이 전부 다 BC 5세기에 쓰여졌어요. 이 비극의 소재는 전부 다 그리스의 신화예요. 그 31편 가운데에서 신화가 아닌 유일한 예가 아이스키로스의 페르시아인들. 이것이 이제 신화가 아니고 당대의 페르시아 전쟁을 갖다가 그린 거라고 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당대의 상황을 갖다가 비극 속에 취재해서 채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희극적인 소재하고 비극적인 소재는 처음부터 분리하고 현실 얘기, 현재의 얘기는 희극을 돌리자. 비극은 당대나 현재 얘기가 아니라 과거의 신화에서 따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저게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잔혹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잔혹해요. 위드푸스도 자기가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 그냥 쫓겨나면 되는데 자해 행위를 해가지고 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고대 비극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크레오는 말하자면 그리스의 왕으로서의 자기의 위치와 자기가 해야 할 그것만 생각하지 딴 거 생각 안 해요. 안티고네도 일단 자기의 오빠를 시체를 장례를 해야겠다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하지 딴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 모노마니아 비슷한 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런 잔혹성 이것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신화적인 인물, 신화적인 상황을 갖다가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경연이기 때문에 서로 다투어가지고 좀 더 스펙타클, 좀 더 충격적인 사건,
이런 것을 다루다 보니까 점점 더 그것이 하나의 컨벤션으로 굳어가지고 저렇게 어떤 면에서 원시적인 장악성이 두드러진 그런 작품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번에 제가 좀 해봤어요. 지금까지 나온 비극론 중에서 고전학자들이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 그 다음에 헤겔의 비극론, 그 다음에 근래에 와서 니체의 비극의 탄생, 안티고네에 대해서 그 미학 강의에서 헤겔의 비극의 갈등 문제, 코르스의 문제, 요걸 갖다가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위드푸스의 두 아들들이, 위드푸스가 이제 저기 물러난 뒤에 크레온이 섭정을 하죠. 형제 간의 싸움이 벌어져가지고서 둘 다 죽게 되죠. 반역자의 시체는 이것은 장례를 할 수 없다. 매장을 할 수 없다. 만약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사형에 정했다 하는 훈령을 갖다가 에딕트를 갖다가 이 크레온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드푸스의 딸인 안티고네가 혼자서 매장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비극이 시작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아이가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서 또 태어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하데스에 가 계시니 내게 오라버니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겠지요. 이게 이제 고전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어요. 귀에테 같은 사람도 이거는 안티고네답지 않고 소프클레스답지 않다. 이것은 아주 부연스럽고 거의 희극적인 대사다. 이래가지고 이건 누군가가 뒷날 적어놓았거나 소프클레스의 친필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결이 착안한 점이 이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법률보다 불문율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해결의 경우에는 공동체의 요구하고 가족 윤리의 요구 사이에 상반되는 그러나 둘 다 정당성이 있는 생각에 갈등을 그린 것이다. 이것이 모든 비극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비극에서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아니라 영웅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갈등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해결의 이론이 갈등 이론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여하튼 저는 요번에 처음 안티고네가 얘기하는 내가 나의 오빠를 갖다가 묻으려고 하는 것은 불문율이다. 세상의 불문율이다. 근데 이 불문율이라고 하는 생각이 서양에 있어의 자연법 사상의 최초의 표현이다. 이건 처음 봤기 때문에 수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결이 이제 이 비극론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코르스가 그리스의 코르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작중 인물은 자기의 입장, 자기의 상황에서 일면적인 관찰을 하지만 코르스는 전체를 본다. 이거하고 법률이나 윤리적인 규범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갖다가 보여줌으로써 등장인물로 하여금 행동을 할 적에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한다는 것. 이런 면에 코르소의 특징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해결의 이론인데 이것은 보통 그냥 문학적인 해석에서는 별로 없는 그런 해석인 것도요. 비극의 정치적인 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원본이 없잖아요. 그때그때 얘기하는 사람에 따라서 애드립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꾸만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원 8세기에서 기원 5세기 사이에 기원 전
이 위드푸스의 전설도 신화도 점점 더 추가되고 보충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위드푸스 신화는 아마도 소포클레스가 완성시킨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렌스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위드푸스 왕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읽는 거죠. 정치적인데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위드푸스가 일단 테바이로 들어와가지고서부터 스핑스의 비밀을 풀고 또 출애굽을 하다가지고 왕이 되면서부터 합리적으로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병이 돌고 그러면서부터 위드푸스가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신탁을 물어보고 뭐 다이레시아스라고 하는 예언자를 불러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합리주의를 버리고 비합리주의로 나갔다는 거죠. 거기서 위드푸스의 몰락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위드푸스에는 역병이 나온다는 말이 없어요. 소포클레스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 왜 나왔느냐? 그건 당대에 대한 암시로서, 암시가 아니라 얼류전으로서 이게 나온다는 것이죠. 위드푸스 왕을 통해서 소포클레스는 아테나의 시민들에게 과도한 정치적 합리주의에 대해 경고한다. 종교적 믿음이 아무리 몽매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 본성에 지울 수 없는 특징임을 방해한다. 페리클레스도 너무 괴몽된 지도자로서 행동을 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신에 대해서 별로 이제 신앙심이 없었죠. 역병 앞에서 그만 흔들려가지고서 결국은 그것이 시민들의 역풍을 불러와가지고 결국 페리클레스도 탄핵의 위험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은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오이디푸스의 얘기를 통해가지고 소포클레스가 당대의 아테나의 시민들 그리고 페리클레스의 정부 선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렌스돌프의 의견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니체의 비극의 탄생을 얘기하는데 니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시레누스의 얘기란 말이에요. 시레누스가 디오니소스 왕의 컴패니언이죠. 반은 짐승이고 반은 뭐 사람 같고 또 반은 신 같은 그런 귀체인데 미다스가 그 사람을 갖다 잡으려고 하는데 못 잡았어요. 마침내 잡아가지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너의 능력 바깥에 있다. 안 태어나는 것이 제일 좋다.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것이 좋다. 이런 허무주의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었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니체가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것은 예술을 통해서다. 그래서 유명한 또 악명 높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미적인 현상으로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대지가 나오는 거죠. 잔혹한 삶의 고통과 끔찍함을 갖다가 잘 알면서 시레누스가 얘기하는 허무주의를 어떻게 해서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결국은 8세기에는 호메르스의 서사시였고 5세기에는 BC 5세기에는 비극이었다. 에우리피데스에 와가지고서 결국 비극은 자살을 했다. 그러니까 비극은 정말 비극적으로 죽었다. 그럼 에우리피데스가 한 것은 무엇이야? 관객을 갖다가 무대로 올린 것이다.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을 갖다가 말하자면 주인공으로 해서 비극을 쓰니까 그게 무슨 비극이냐? 아,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빅토르 에렌부르그라고 하는 사람의
from 솔론 to 소크라테스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역시 니체 이런 가설의 연장선상에서 사실 비극은 에우디프테스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은 사실 그리스의 비극이 죽은 것은 근본적으로는 마케도니아의 침략에 의해서 아테나에 있었던 것이 사실상 그 옛날의 영화를 갖다가 누리지 못하고 점점 쇠퇴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커다란 맥락에서는 아테나의 데모크라시의 쇠망 이것과 비극의 쇠망이라고 하는 것이 보존을 같이 해서 일어났다. 그것은 마치 비극이 아테나의 민주정의 말하자면 융성과 귀를 과치한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생각할 적에 신화라고 하니까 뭔가 좀 선입견이 다르잖아요. 일신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신 그런 걸 연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니체가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린 부서에 살고 있는 신이 인간과 똑같은 짓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신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확실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우리 신화에서 보이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을 보기까지는 그 사람을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휴브리스의 사상, 오만하지 말라. 그것도 하나의 메시지가 아닌가.